특별정보,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북한 상부에서 761호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mm를 지칭하는 모양입니다.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모틀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1호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정보에 따르면 761호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61호 하라는 것은 761호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특별정보, 그건 이제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예. 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우라고 확인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연유라는 게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태우는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소각했다고 하는데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가공이 되거나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군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틀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드러난 정보조차 믿지 않더니 이제는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드러내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첩보 사항들이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또 보도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